여기 위에 이렇게 서울 황토구 김천 사이머스켓은 이거는 차돌TV 차돌아 시작하자. 기계차 이런 것들도 차도 참 종류가 다양해요. 희한한 차들도 있네. 이런 거 뭐야 이거? 여기 위에 이렇게 운전대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희한하네요 이것도. 이렇게 운반수단이 아주 가지각색인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돌아 시장가자 차돌TV 인사드립니다. 장마철인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가락시장 과일 도매상을 찾아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말미에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공하는 경락가격,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경매가격이죠. 경매의 가격, 과일 경매가격의 전망, 이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가보시죠. 우승어가 뭐 어떤 건가요 이게? 아, 그레이프라는 종자예요. 아, 그레이프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게 5kg인가요? 아니요, 5kg가 안 되죠. 이건 4kg. 4kg. 요거는 얼마 하나요? 이런 거는 네. 지금 18,000원. 18,000원 되네요. 오늘 경매가가. 오늘 경매가가 18,000원이요? 네, 네.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색깔이 좋죠. 너무 예쁘다. 예, 예. 그리고 네, 네. 맞아요. 샤인머스켓. 요 샤인머 김천 샤인머스켓은 이거는 2kg짜리. 2kg. 네. 요거는 2kg. 새송이가 새송이가 어떻게 되나요? 25,000원. 샤인머스켓. 그다음에 수박들은 이게 키로수는 한 통에 9kg. 벌써 9kg. 예. 한 통에 써 왔잖아요. 아, 9kg. 9자 다 써 왔잖아요. 아, 예. 9자 이렇게 써 왔구나. 9kg. 달아서. 예, 이런 거는 18,000원 정도. 만원짜리도 있고 18,000원짜리도 있고. 아, 만원짜리도 있고요. 얼마만큼 이제 예, 사이즈가 좋으냐 따라. 맞죠. 아, 저. 예. 수박이 예. 장마철이니까. 장마철이니까. 넣어서 건진 거. 네, 아, 그렇고요. 마우스에서 이제 좋은 거 빼낸 거는 네네. 보면 그런 네네. 이런 거는 그러면 남원 생산자인데 이제 키로가 세지만 이제 좀 다 다르죠. 네. 2.5kg. 이건 다르네요. 2.5kg? 수가, 여기는 2.5kg. 아, 2.5kg 이거는. 예. 단호장이라는 이름이죠. 단호장. 단호장. 예, 예. 가격도 25,000원. 25,000원. 2.5kg 해서. 2.5kg 25,000원. 그렇죠. 이것도 달다는 얘기네요. 아. 요새 복숭아 나오는 것 중에서는 예. 최고품이다. 최고품이다, 이게. 25,000원. 후무산은 제일, 자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두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오야시고. 오야시. 오얏 니자. 이 자가 나온 목자 아들 예. 이자 쓰자. 오얏니 씨라고 하잖아. 오얏니 씨. 옛날에 이조 때 네. 오얏 나무 밑에서는 네. 갓근 졸라매자. 하지 말아. 예, 예, 맞습니다. 의심받을 짓을 하지, 하지 말라. 네. 그게 오얏이고. 오얏이고 요거는 첫 나오는 자두고. 예, 요거는 계량종. 계량종이에요. 후무사. 후무사. 분명히. 예, 저는 이거 후무사가 맛있더라고요. 아, 후무사. 그다음에 요 참외. 참외는 요거는 거의 이제 초전 청주권대 성주참외. 성주참외. 성주가 제일 그렇죠. 예. 사이즈가 딱 네. 적당한 것 같은데 양이 이제 없어요.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어요. 끝날 때 다 됐어요. 시기적으로. 그럼 요거는 10kg인가요? 그렇죠. 예, 요거는 어떻게 하나요? 요 정도는 이제 최상품으로 이제 3만원 정도. 최상품 3만원. 예.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우수하죠. 예. 양들. 아, 메론도 이렇게 또 파시는구나. 이거는 이제 좀 양이 이제 비도 오고 시원찮고 예. 토마토는 이제 뭐 한참 많이 나오고 나올 때 이제 요즘에 예. 요즘에 이거는 어떻게 가격은 5kg인데 5kg가 그렇구나. 15,000원. 15,000원. 예. 아. 그러면은 그 다 됐네. 동화청과 고구마. 지금까지 가락시장 과일도매상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움은 되셨을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돌TV 차돌아 시장 가자.